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을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기아 자동차 더뉴 소렌토 디젤 2.2 1륜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8년식 46,000km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흰색, 화이트 색상이고요. 그리고 앞에 전체적인 그릴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 앞에 전방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사고 안개등까지 되게 멋스럽고 고급스럽게 보여지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 쭉 보시면 문콕이나 흠집 전혀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90% 이상 남아있고요. 타이어 힐 보시면 전반적으로 아래쪽은 깔끔하지만 여기 위쪽에는 조금 미세한 흠집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타이어 인치는 19인치 타이어로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은 7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힐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선팅적인 부분 이 내려오는 라인도 되게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후면부 공간 이렇게 전동 트렁크로 고급스럽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폴딩 다 가능한 차량이고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공구가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되게 고급스럽게 내려가고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뒤쪽 테일램프도 정말 관리 상태 훌륭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주시면 전혀 흠잡을 게 전혀 없어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고요. 2열 공간 이렇게 보시면 뒤쪽 바닥 공간 정말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 정말 누가 앉은 흔적이 전혀 없는 깨끗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열선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버튼 슝 시동 소리 너무 훌륭하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46,949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하이패스 루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페셔 보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 에어컨도 프로토 에어컨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다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양쪽에 통풍 시트, 양쪽에 열선 시트, 여기 핸들 열선까지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컵홀더부터 여기 콘솔박스도 되게 깔끔하게 1인 신조 차량이라서 그런지 되게 깔끔하게 느껴지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 드라이빙 모드, 여기 전자 파킹 센서 그리고 오토 스탑, 여기 전자 파킹 브레이크, 여기 오토 홀드 기능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보시면 흠잡을 게 전혀 없고요. 크루즈 컨트롤, 사용자 설정,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다 알맞게 들어가져 있고 이쪽에 보시면 후측방 경고 시스템 그리고 이쪽에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나와서 엔진룸 상태 보고 있는데요. 엔진룸 상태 너무 훌륭하고요. 구동액도 알맞게 되어져 있고 전반적으로 정말 1인 신규 차량이라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훌륭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박경호 실장 뒷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판매 중인 차량만 쭉 보셔도 정말 득템하실 수 있는 차량들이 쭉 있으니까 꼭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박경은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